네, 뭐 4차 대유행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정책도 연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다시 또어좀 주목이 됐는데 휴마시스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자, 휴마시스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전고점을 이번에 또 4월 달에 다시 한번 넘고 또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코로나가 대유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휴마시스입니다. 왜 이러냐면 29일날 대만 식약처로부터 코로나 신속 항원 진단키트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매우 중요한 거죠. 대만의 의료기기 규제 시스템은 아시아에서 가장 어려운 규제 중에 하나로 간주하는데 승인에 특별한 의미를 둘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단키트 관련 중에 가장 시세가 좋고 급속도로 재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만에서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뭐 역대 최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판매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래서 항원 진단키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전국 확진자 수가 1,000명 넘어가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 업체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지금 본다면 여기하고 보시면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수젠텍이 있어요. 수젠텍은 좀 오르는 폭 자체가 좀 적죠. 오르는 폭 자체가 좀 적은데, 휴마시스는 지난번에도 5,3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바로 달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증가됐어요. 물론 갭상승에 대한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젠도 있습니다. 관련주가 시젠도 다시 한번 이번에 항원 진단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닥에서 치고 가는 모습. 또 바이오스마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주에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휴마시스는 중요 라인 자체는 이 구간입니다. 종가상으로 17,900원 라인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번에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바닥한 주체가 매우 강하거든요. 오늘같이 올라갈 때 보지 마시고 조금 이 가격이 지지될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